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스탁 엔조이 주식 즐기자.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예, 주말에도요, 동시간대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물론 오늘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는요, 예, 재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한번 듣고 또 듣는 것도요,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를, 뜨거운 미국 증시를 이끄는 M7이라고 나왔어요. M7, 예, M7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M7이 없을까요? 예, 자, M7이요. 요즘 그 새로운 그 주식 용어로 이제 떠올랐는데, 그 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 달러 등극을 앞둔 애플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는데, 빅테크 7곳으로 구성된 그 M7. 그러니까 훌륭한 7개 주식. 이게 뜨거운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7개 증시가, 7개 주가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가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 두 배 됩니다. 두 배.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예. 그러니 저 어마어마한 거죠. 자, S&P 500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건데요. 그 시가총액 1위부터요. 500개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건데요. 어쨌든 S&P 500 지수, 미국 지수를 뒷받침을 한 어떤 주요 동력으로 이 M7이 이 지목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애플,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파벳 구글, 이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마존, 메타, 그리고 테슬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종목이 연초 대비요, 적은 거는 40%고요, 많게는요, 거의 한 200% 가까이, 190%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동학개미가 있고 서학개미가 있잖아요. 그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점이고 좀 약간 거품이 껴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대개는 이제 고점 거품이 껴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자, 이쯤 되면 좀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요. 좀 돌아오십시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좀 힘을 좀 받쳐줘야 우리도 좀 힘있게 일본처럼 33년 만에 최고치를 좀 뚫러, 우리도 3,300선을 좀 돌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애플과 알파벳 주가가 대개 보면 이제 한 49%, 40%가 올랐고요. 예, 연초 대비.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45%, 아마존이 48%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메타가 126%, 그 다음 순위가 테슬라입니다. 137%, 마지막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198%가 급등을 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의 7개 기업 주식이 S&P 500 지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어섰습니다. 33%. 그러면 애플 시총 규모는요, 애플 시가총액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영국의 상위 100개, 그러니까 영국의 상위 1위부터 시가총액 100위까지 100개의 상장 기업을 시총을 합친 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애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휴대폰이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저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서학개미 여러분들 빨리 좀 돌아오십시오. 기다릴 테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참, 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M7 종목, 그래서 나는 저 BMW 그 어떤 고성능 차량이 새로 나온 줄 알았어요.
M3, M4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건 줄 알았더니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이 비율을 좀 해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순위별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예, 세 번째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요. 좀 웃겨요, 이게요. 시가총액에서 여섯 번째 차지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그때그때 순위가 바뀝니다만 삼성 SDI. 예. 이 종목들이 M3는 아니에요. 그냥 시가총액 높은 종목부터 예, 나열한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관련주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어떤 뜨끈뜨끈한 종목들이 뭔가 좀 시장에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오프닝 경제 이슈 말씀드리고요. 예, 넘어갑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서 오늘 일봉에 대해서 매매하는 아주 귀중한 팁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저는 또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저 잠깐 예, 보셨다시피요. 이번 주 그 토요일, 예, 토요일. 여기 이제 그 KG 빌딩이라고요. 예, 서담은 경찰청 맞은편에 예, 건물이 있습니다. 본사 건물인데요.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요. 하모니 홀이라고 멋진 홀이 있어요. 여기 한 200명 정도 수용하는데요. 한번 좀 와 보십시오. 제가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왔고요. 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반기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알찬 종목들 몇 개 가지고요.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고 볼펜하고 이제 메모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거로 잠깐 또 부연 설명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지금 제가 예, 일봉 매매에 대해서 거래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 바퀴 돌고요. 이쪽 화면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포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예, 포크라는 말을 썼고요. 예, 포크. 그 다음에 이제 헌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헌터. 그리고 이제 포인트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요. 캔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캔들이. 예, 캔들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0%로부터 여기가 7%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14%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포크가 이 종가에 갔다. 예, 선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시가고요. 그 다음에 헌터는요.
이 캔들의 중심 부분, 평균가 0으로부터 7% 중심이면 3.5%가 되겠죠. 이렇게 발생했을 때의 캔들이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캔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좀 그런 거죠. 자, 성소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주가가요 밑으로 좀 빠지다가 횡보한 후에 예, 쭉 올라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리랑 크게 동반해서요.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 양봉에 반드시 세 개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포크, 그 다음에 중심은 헌터, 그리고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이쪽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도 똑같습니다. 주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요. 예, 장대양봉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리랑 동반됐고요. 밑에 지금 거리랑 보면요. 이게 지수, 예, 지수 20일 2평입니다. 한 달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중심 굽고 또 3등분 여기까지는 알 거 없고, 그 다음에 캔들이 발생했는데 캔들이 작아요, 그죠? 캔들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자, 이때는요,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아주 열심히 부딪히는 거죠, 그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사고자 하는, 저 팔고자 하는 세력보다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으면요, 주가는 장대양봉으로 쭉 지수가 오르겠죠, 그죠? 맞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캔들이 장대양봉이 아닌 단봉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보다 이 두 번째 날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장대양봉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그래? 뭐 상따 따라잡겠다. 어제 뭐 한 22%, 23% 갔으면 아침에 이 회사, 당연히 이제 이날 어떤 그 호재가 있겠죠. 회사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고, 그러면 따라 붙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과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바람 잡는 거죠. 그죠? 바람 잡아놓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을 예, 이용해서 자기들을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거래량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은 상승인데요. 장대양봉 나고 그 다음에요. 단봉이 나오면요. 거래량이요. 얘보다 두세 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러 갔어요? 산에? 그죠? 예. 도라지 캐러 갔다가 더덕을 발견했어요. 더덕. 와, 신났어요. 그죠? 더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더덕 캐고 기분 좋아서요. 쫄쫄쫄쫄 지금 산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200여 묵은 산삼을 17뿌리를 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첫 번째 나왔던 저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거나 두 번째는요. 거래량이 같거나 오케이.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래량이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몇 분의 3분의 2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3분의 1은 들어와 주면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3, 7, 1, 4, 2, 8, 5, 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예시를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요. 그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예,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서암기계공업. 잘 보세요. 서암기계공업. 여기를 좀 주목을 하셔서 좀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요. 이 녹색 선이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녹색 선은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예, 화면 크게 갑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얘가 지금 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 영역을 뺀 거예요. 즉, 색을 뺀 겁니다. 색을 빼서 보면 이게 포크고요. 이게 헌터고요. 이게 헌터고, 그 다음에 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 녹색 화살표는 뭘 뜻하냐면, 야,
얘 말이야. 고가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이야.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녹색 점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7%입니다. 7%. 이 종가로부터 7%를 제가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 식대로 얘기하면 이건 수렴이에요. 수렴. 자, 수렴. 수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렴 다음에는 확장이겠죠. 그리고 이날 보세요. 이날.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자, 이날 보니까 거래량이 말이에요. 거래량이 얘보다 많거나 같거나 아니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반도 안 올라왔어요. 반도 안 올라와 있으면요.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요. 1시부터 3시 20분까지도 예. 20분까지 매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얘 잘 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날부터 예? 예. 거래량 없으니까 많이 못 사죠. 그럼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물론 7% 찍을 때마다 잠깐 나왔다 또 사고, 잠깐 나왔다 또 사고, 여기서 소위 이제 단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단타 내지는 그냥 계속 모아. 모으라고요. 물론 기본적 분석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여러분들 그저 기본적 분석 여기서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계속 사요. 사.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사실 윗골이 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캔들을 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얘가 스타트 한 거고요. 스타트 한 거고 여기서 그 다음 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엄청 샀겠죠. 그죠? 예, 매수했는데 그 다음 날 이 친구하고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비슷한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비슷한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 거래량 막대 그래프보다 사실은 약 몇 분의 3분의 2 정도가 올라왔을 때가 이 캔들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때 팔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우회 거래량은요. 이 위에 거리라고 하면 윗골입니다. 윗골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요. 작은 퍼센트 아니에요. 20%입니다. 20%. 이게 일봉 거래 제가 이야기하는 3714-2856 스나이퍼 매매라고 전에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꾸준하게 이제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얘하고 이제 거래량이 같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스톱이에요. 더 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상식인데,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거죠.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저거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많아야 돼요. 내지는 같아야 돼요. 세 번째,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형님, 얘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만큼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얘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대개는 그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예, 대주주 지분 보셔야 되고 안정성 지표, 영업이익 흑자 되고요. 부채 비율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사장님, 그 종목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방송을 열심히 몇 년째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제시하면 아, 그 시가총액이 되게
예, 작잖아요. 그럼 애플사 애플, 그 애플사시라고. 애플은요, 워렌 버핏이 한 방에 200조, 300조를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작잖아요가, 시가총액이 이게 높잖아요, 낮잖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되게 높아요. 그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제일 높죠? 근데 대주주 지분이요, 20점 몇 퍼센트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80%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의미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70%라고 그러면 난 인정한다니까요. 시가총액? 오, 좋아. 훌륭해. 왜? 본인이 오너가 갖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 계속 줄어들어서 20% 될 때까지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평생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지고 볶고 삶고 볶아먹고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다 개인들한테 던져놨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그래놓고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원, 8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200만 원일 때 못 샀잖아요. 근데 지금 400만 원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그런 게 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적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호황시키는 거예요. TV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상관없잖아요.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금감원 직원분들 오시려면 와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방송에서는 얘기하면 아마 저 잡혀갈 거예요. 자, 다음 종목 좀 볼게요. 잘 봐봐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위에 여러분들 그 저기 강연에 참여 샵 377이 되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게 보여주지는 않을게요. 그냥 종목 넘어갑니다. 이 종목은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잘 보실게요. 잘 봐봐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녹색 화살표. 자, 화면 크게 갑니다. 화면 크게 갑니다. 잘 봐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뭘 뜻하냐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물을 빼서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크, 중심 들어온 거요. 헌터, 그 다음에 포인트. 오케이? 예, 포인트. 예. 원래 얘 이름은, 본 이름은 포크가 아니요. 예. 도끼. 뭐 이러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온 거요. 여기다가 지금 영역 색을 넣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물을 뺀 상태에서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거든요. 얘는 뭐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헌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정확하게 녹색 화살표는 뭘 의미한다고요? 네, 녹색 화살표는요. 371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가가 7, 고가가 14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리랑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종목은요. 몇 시부터?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 전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요. 예? 예, 들어가기 전에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1시에 딱 포착을 했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요. 사세요. 조금씩.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건요. 이게 밑꼬리 달지 아니하고 주가가 그냥 장대양봉 30% 딱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줘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윗꼬리는. 이게 그 그림이니까 깨끗하게 아시겠죠? 그럼 사셨겠죠? 그럼 아침에 얘는 갭상을 띄우면서 쭉 올라가서요. 상한가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거 보실까요? 거리랑. 얘보다 훨씬 많죠? 첫날보다 두 번째 날이 많죠?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좋죠? 딱 어디에 들어가냐? 이때쯤 들어가요. 매수를. 여러분들은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매수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랑 중요한 거예요. 거리랑.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예요. 30%.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그냥 하루 만에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봤다. 아시겠죠? 예, 반드시 매매하는데 꼭 참고하시고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내가 이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그림을요,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예, 계속 반복해서 끝날 때까지 할 건데요.
뚫어지게 보시고 저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예, 대박 난 거 대박. 그리고 꼭 뭐라고 했어요? 예, 재무제표 보여야 돼, 재무제표.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주주 지분 뭐라고요? 대주주 모 지분 야가 20% 이하는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저 뭐 삼성전자가 싫은 건 아니고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되게 많죠. 우리나라 천만 명 주식 인구 가운데 800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수형이 이런 얘기하면 어우 쟤 왜 저런 말을 해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안 사요. 아시겠죠? 자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뭐죠? 예,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요. 그냥 예, 직전 연도 대비 뭐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흑자냐 적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흑자야지. 흑자야지. 최근에 보면요. 이번에 이제 그죠?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분이요. 16%예요. 그리고 5년 연속 예,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상장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회사는 계속 5년 연속 적자고 아, 지분이 아니 신규 상장하면은 주관사가 관여해서 뭐 몇 배수를 튀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규 상장 종목이 지분이 16%고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가 그러대요. 작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작전하네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전 세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얼마 전에 그 다섯 개 종목 또 무슨 제2의 뭐 라더견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자, 영업이익 다음에 뭐냐면요. 부채 비율 알려줄 때 외우세요. 예, 부채 비율이 얼마요? 150% 이하는 하면 안 돼요. 아, 저 이하에 대해. 150%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어, 151%예요. 괜찮나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율로 유보율이라고 있는데, 유보율. 예, 유보율인데, 유보율은요, 100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000% 이상.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전에는 말이요. 초창기에는 이게 2000%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1000%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거는 BPS라고요, BPS. 제가 지금 나열하고 지금 일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요. 꼼꼼하게 잘 보시고 자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됐거든 거래량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많아야 된다. 또는 두 번째는 예 같아야 된다. 또는 최소한 3분의 2는 들어와야 내가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특이한 종목이죠.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삼보 모터스 잘 보세요.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죠. 자, 여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얘가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포크, 헌터, 포인트 나왔어요. 포인트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장님, 네. 윗꼬리 달고 녹색 화살표라는 거는 어떤 매수 위치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요.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요. 여기서 끊겼어요. 뭐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뭐 그냥 줘요. 그래서 이제 또, 그죠? 뭐 계속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여기서 또 끊겼어요. 그러고서 언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주가가요. 어떤 그 포인트가 나오고요. 네, 포인트가 나오고 횡보가 길어지면요 올라가는 상승폭도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얘를 끊어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서 그 사다리 세우듯이 얘를 이렇게 기준기처럼 쭉 해서 여기다 올리면 거기까지 가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떤 횡보 이 기간만큼 기쁨이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두세 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요. 땡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박 그랬는데 뭔 대박이요? 아 뭐래 그러면서 뭐 톨게이트 IC 무슨 어디 서울 IC 무슨 뭐 동대전
IC 뭐 저 동서울 IC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쭉 가면 오 역시 이러지 마요. IC 하고 역시는 전화 다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를 보자고요. 퍼센트가요 70%예요. 70%.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가 이때가 지금 8월 며칠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한 달 반 만에 70%라는 건 말이에요. 당신이 1억을 사셨으면 1억 7천이 된 거예요. 아까는 20% 막 이랬잖아요. 30%. 이게 더 단단하고 이거는 뭐예요? 계속 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한 방에 훅 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조각조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70%면 훌륭한 거잖아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하단에 나오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예, 이틀 후에 예, 여러분들을 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예, 또 이곳 KG 빌딩 예, 여기 이제 경찰청 예, 경찰청 맞은편에 KG 빌딩 지하에 하모니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요. 방송이 좀 셉니다. 예, 그래요.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꼭 와서 챙겨보시고요. 종목 받아가시고. 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어쨌든 저 금융당국 그 관계자들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오시지 마세요. 예. 문 잠그고 갈 거예요. 예. 걸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잘 보세요. 거리랑을. 잘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요. 뭐라고 쓰냐면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TPC 글로벌. TPC. 여기까지 봐봐. 웃기지? 예, 횡보하고 단봉 올라가고 하고 그런데요. 선들이 안 맞네요. 선들이. 이 선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돼요. 한 곳으로. 오케이? 자, 얘 한 곳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둥 썼다고 그러거든요. 기둥. 기둥이 쓴 거예요. 기둥이. 예, 기둥까지 썼어. 기둥. 오케이? 예, 기둥까지 쓴 거예요. 얘를 지금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 보기 좋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금방 이해가죠? 얘를 똑같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죠. 그죠? 1번. 이걸 뭐라고요? 예, 포인트. 예를 들어봐. 자,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헌터라고 그랬어요. 사냥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예, 포크. 예, 포크. 포크. 어떤 의미예요? 쿡 찍어버리는 거죠. 그죠? 포크는 찍어 먹는 거예요. 헌터는 사냥꾼이요. 헌터는 뭘 들고 있어요? 예, 총을 들고 사냥하겠죠. 뭐 화살 이러지 말고요. 그죠? 활 이러지 말고. 누가 활 갖고 해요. 그죠? 자, 총이에요. 낚시가들에도 똑같이 낚시도. 예. 그 모 방송에서 그 낚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가서 이제 그분들 있잖아요. 그 덕화영하고 경구시하고 그래 가서 막 잡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게 물고기가 원체 크니까 그냥 바로 머리다 총 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잡아야 요만한데 걔네들은 막 왜 이렇게 클까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예. 이해 가시죠? 무리 깊어서 그래요. 자, 여기 포크, 헌터, 포인트가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때 샀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소장님 은봉인데 밑에 거리랑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 봤다. 그냥 입 꼭 다물고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재무제표 봤죠? 영업이 괜찮았죠? 대체재 지분 봤어요? 안정성 지표 봤어요? 안정성 지표가 뭐라고 했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보셨어요? 그리고 뭐 보라고요? 부채 비율 150 이하, 유보율 1000% 이상, BPS 두 번 더해. 그 다음에 120, 150, 250, 350, 450, 5500, 6250, 7500, 8750, 9억 9만 원. 이거요. 이들 TV 사이트 들어오셔서 대가들의 투자 비법,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보면요. 제가 쭉 녹화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데일리 TV에 여러분들 보시려면 유료였어요. 돈을 내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예요.
이델리온이요. 이델리 TV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원들 복지도 되게 좋고요. 막 그래갖고 막 다 그냥 무료로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이델리 TV요. 처음 하셨어요. 어쨌든 오셔가지고요. 계속 보시면 BPS 두 번도 하고 또 어떻게 목표가를 선정하는지를 보시고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야, 확인됐어. 오케이, 땡큐. 성수학 말대로.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여기서 충분히 사시라고요. 거래량이 없죠? 그냥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사봐요. 그거 여러분들 100만원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요. 하루 이틀이면요. 5억, 10억도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기다리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실까요?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거래량, 그죠? 이 중심 부근 정도, 이 중심 부근 정도 올라올 때쯤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팔아야죠. 퍼센트가 꽤 큰데.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꼬리는요. 이만큼 거래가 들어왔을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꺾인 거죠. 이게 그들의 차익 실현이죠.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요? 여러분들이 아니 얘네들이 올려 얘네들이 만들고 얘네들이 멈췄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날 들어오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왔어 야 장대양봉 나왔어 샀어 이렇게 하나 나오면요 대한민국 모든 증권방송 이거 추천해요 샀어 하루 이틀 3일 4일 안 가 에이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뭐예요? 손절 이거 하지 마요 손절 자꾸 하면요 여러분들 원금이 깎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 자리에서 끝까지 얘기하는 거 16년 동안 손절하지 마.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사지 마. 그런 종목을. 그런 얘기잖아요. 이혼할 거 뭐하러 결혼해. 그냥 혼자 살지. 자, 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가 얘라고요. 그럼 매도하는 거요. 그게 이렇게 생긴 거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여기도 20%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그러니까 5일이 지난 6일째 여러분들 2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5일 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건 거예요. 자, 5일 동안 1000만 원 갖고 200만 원 만들 수 있는 거. 이건요, 급전도 안 되고 일수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불법 사고면, 아주 아침 이것도 아니라고요. 만들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합법적인 거, 이 시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장대양봉이 나오고요. 수렴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수렴은 포크 헌터 포인트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날 이 날도요. 당일날 매수는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날 당일날 아시겠죠? 그런데 안 가. 밑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다시 무슨 매수? 추가 매수. 어떻게 가로열고 많이. 저는 절대 방송에서 몰빵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 자.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하시고 얘가 원래는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같거나 적어도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나서 7일째 갈 수도 있고 7일 지나서 8일째 갈 수도 있고 이건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이 친구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인데 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개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한 날짜를 정해서 한 시간대에 갑자기 엄청난 천만 조, 뭐 800만 조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돈으로 따지면 막 2천억, 1500억 들어와서 저렇게 장대양봉을 만든다? 왜? 누가? 여러분들이? 아니요. 어떤 한 날짜에 한 시간대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저 한국 거래소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소수 계좌. 두 번째는 소수 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주 계좌는 한두 친구가 하는 거고요. 소주 지점은 어디 무슨 뭐 역삼동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동부증권 지점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훅 들어오면요. 이거 걸리잖아요. 감시 감독 잘하고 있다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만 불쌍한 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주식 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100% 잃어요. 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요. 다 때려치고 주식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워서. 근데 그냥 야 뭐 좋은 거 있어? 뭐가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현 회장한테. 그 승현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승현 회장님 우리 승현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뭐 사면 돼? 한번 알려주겠죠. 아난티 회장한테 전 명예회장한테 물어보든지. 예? 예, 가수 임 땡땡 안 되고 자 미안해. 자 고마워요.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얘도 얘네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올리면 우리는 언제 이때 사든지 이날 사든지 사서 다시 한번 완투 거리량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런 그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궁금하지? 자 보실게요. 재밌어 별거 아니야 주식. 얘는요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신 하우징인데 뭐 거래가 막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막 파도치고 횡보하고 얘는요 소장님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얘는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무슨 매집이 어쩌고 무슨 멍멍 소리 하고 있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밑에 거리랑 구찌갱 거리랑 없죠. 그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와요. 녹색 어머니니까 녹색 화살표가 발생을 했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해서 봤더니 확 깨줄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 얘들이 갑자기 날라오는 거야. 얘는 유럽에서 오는 거고 얘는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날라오는 거고 얘는 비행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거야. 그러더니 한 곳으로 한날 모이더니 얘네들이 이미 전화통화 화상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날 이쪽으로 모인 거야. 야 성소장 피해서 얘들 TV 대가들의 투자비법을 피해서 야 들어와 라고 한 거예요. 들어와 해서 얘네들이 어느 한 날짜에 거리랑 구찌갱 없다가 갑자기 거리랑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그 다음날 이날 매수를 하든지 이날 봤더니 미쳤네. 이걸 뭐라고 신봤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는 거예요. 2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얼마나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는데요. 하세요. 그러고 나면 얘가요. 갑자기 얘가 얘고요. 얘가 갑자기 풍 떠버려요. 풍 뜨죠. 갭상에서 쭉 올라간 거. 여러분 잘 봐봐. 갭상에서 올라갔는데 얘가 갭상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쉽게 말하면 올라갔을 때는 이 거래량과 같거나 거래량의 3분의 2 정도 됐을 거야. 그리고 이 윗머리는 뭘 뜻하냐면 윗머리는 여러분들 쫓아오는 그 꼬리 우르르 쫓아오잖아요. 손짓에서 사람들이 쭉 들어가요. 막 예? 저녁에 말해요. 오후 5시 뭐 저기 저녁 준비하기 전이나 아니면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그 동네 사시는 저 어떤 운동장이나 뭐 아파트 단지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죠?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막 걷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걸어요. 어떻게 해요? 한쪽만 바라보고 오후 5시에 석양이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을 거닐 때 이렇게 저도 보면요. 다 무슨 황천길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낌이 아무 생각 없이 말도 없이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요. 왜 사람들은 왼쪽으로 돌까요? 올림픽 경기 육상에서 왜 왼쪽으로 돌까요? 왜 왼쪽으로 들어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니요. 오른손 대비라 그래요. 오른손 대비는요. 왼쪽으로 뛰어야 돼요. 육상 경기 중에서 왼손잡이는요 달리기 못해요. 양손잡이 외에는 모르셨죠? 하나 상식 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라 그렇게 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때가 거리량이 이쯤 됐을 거야.
그리고 윗골이 닮으면서 나머지 거리량을 토해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 25%예요. 그러면 이날 포특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째 되는 날 8일이 지나고 9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 25% 이렇게 되면요. 일단 스톱이에요. 그다음에는 또 이런 거 찾고 매도 스톱 또 이런 거 찾고 매도 스톱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죠. 여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열을 올리고 할까요? 저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디 전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 투자자고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 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나는 봤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네 주민들 주변에 친인척이든 친구든 다 양손 두 분씩 오시고요. 오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뭐 가끔 저보고 누가 음모론자냐라고 하는데 음모론 아니고요. 예, 여기 오셔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내용도 예, 보여드릴 테니까 잘 오셔서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애니 능률이라고 합니다. 애니 능률인데요. 이 종목을 하나 볼게요. 오늘 애니 능률이요. 상한가 갔어요. 애니 능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까요? 애니 능률은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만원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 안 가면요. 얘네들 큰일 나요. 얘네들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그 이야기를 토요일 날 말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애리능력으로 상한가 같거든요. 그럼 교육제가 어떻고 뭐 저떻고 뉴스에 나와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첫 번째 뉴스 보지 마요. 두 번째 친구 사귀지 마요. 주식하는 친구들. 그럼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자, 이 종목 잘 봐봐요. 이때도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 단봉하고 밑에 거리랑을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처럼 저번에처럼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보셨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얘네 진짜 애쓰잖아요. 포크, 헌터, 포인트 나왔어요. 이 녹색은 뭐라고요? 고가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된 거예요. 그죠?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면요. 몇 시? 1시에 봤을 때 이 그림을 유지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3시 20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재무제표 너무 좋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애니 능률 어떻게 생겼는지. 예? 내일 오늘 상하니까 내일 좀 떨어지겠죠. 사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걔도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런데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요? 쭉 올라가 버렸죠. 바로 그 다음 날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어제보다 많거나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얘 1차 8,000원이고 2차 만원이라면 일단은 나와 얘기요. 나오고 다시 이 신호가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 날 양손에 두 분씩 모시고요. 세 분씩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이 안에 또 분봉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요.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